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외방송 뉴스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늘 열린 2023 한반도 미래 심포지엄에서 한미동맹은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동맹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장은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의 파도가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고 있다면서 국익의 평화를 지키는 현명한 국가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 간의 격투기 대결 여부가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와 마크 저커버그가 주짓수 훈련 중인 모습이 최근 공개됐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각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오늘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은 김 전 실장의 답변서가 허위라고 볼 수 없고 나머지는 의견에 불과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전기차로 인한 화재와 폭발 사고 건수가 비전기차보다 적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오늘 보험개발원이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면 전기차로 인한 화재나 폭발 사고 건수는 만 대당 0.78대로 0.90대인 비전기차보다 적었습니다. BTS가 이번 달 스타 브랜드 평판 순위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통계 결과 2위는 이명웅, 3위는 싸이 순서였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한미동맹은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동맹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장은 오늘 서울 소공동에서 열린 2023 한반도 미래 심포지엄 축사에서 한미 양국의 튼튼한 동맹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또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의 파도가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고 있다며 국익과 평화를 지키는 현명한 국가 전략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윤재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한미동맹 강화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 외교와 안보의 핵심이라고 말했고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김 의장은 양국 정상이 여러 차례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동맹을 한 차원 높여나가기로 합의했다며 전방위적인 파트너가 되기로 한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와 메타 CEO인 마크 저커버그가 주짓수 훈련을 받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미국의 컴퓨터 과학자이자 주짓수 유단자인 렉스 프리드먼은 SNS를 통해 머스크 CEO와 주짓수 훈련을 했다면서 그의 힘과 기술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마크 저커버그도 프리드먼과 함께 주짓수 수련 중인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지난주 메타 측이 트위터에 대항할 수 있는 스레드를 출시하는 소식에 머스크가 비꼬는 발언을 하자 한 누리꾼이 저커버그가 주짓수를 한다는데 조심하라고 말하면서 결투 위치가 정해져 화제가 됐습니다. 이 둘의 격투기 대결이 성사된다면 한화 약 1조 3천억 원의 흥행 수입이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빠른 뉴스 행복을 주는 방송 정지원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지원입니다. 좀 더 빠른 소식을 원하신다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알림 설정까지 완료하시면 영상이 올라오는 즉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내외방송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